비밀경찰의 어설픈 위협에도 세르게이의 결심은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동료의 사이에서 망설이던 세르게이는 절충안을 택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거가 사실 이렇게 해도 해석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구하고를 넣으면 더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안 한 건지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읽히긴 읽히니까. 어설프게 위협했는데도 무너졌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데 읽을 때 계속 뭔가 기분이 이상해. 왜? 더 잘할 더 해 뭐 그래. 어쨌든 적어도 지금의 우리에게 뭔가를 할 힘이 남아 있잖아. 그냥 번역 문제가 아니고 작가 문제. 내가 저 옛날에 얘기했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리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지가 원하는 게 이걸 다 이해해 줬으면 하는 거야. 이 작가의 바람은. 근데 그게 됩니까? 주제 하나에다가 부주제를 15개를 쳐박아 놓고 이걸 다 이해하라는 게. 대충 이러는 거죠. 주제 하나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걸 받쳐주는 건 한 3개 정도로 잘라야 되는데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 줄이고 다 이해하라고 던져. 왜 안 잘랐긴. 그냥 그런 취향인 거죠. 이 게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데 이쯤에 있는 이 내용에서 내가 이 느낌을 주고 싶은데 이걸 다 넣어요. 대화를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원한 건 이거야. 이것도 사실 사건이 진행이 되고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야 하잖아. 예를 들면 생명은 소중해. 생명은 소중하지만은 고귀한 거야. 고귀하면서 밝은 거야. 존귀하면서 모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소중해. 그 생명을 존중했으면 좋겠고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는 것이야.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야. 자기가 생각난 걸 다 때려박는 거야. 이걸 이 사람의 단점이야.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걸 자연스럽게 느껴야 하는데 대놓고 이걸 다 때려박은 게 눈에 보이니까 이건 이 사람의 단점이야. 이게 군데군데 있어요. 군데군데 있어. 그러니까 약간 뇌를 비워야 돼 이런 부분은. 아무튼 넌 살아남았고 아까 그 감염자는 가축대의 근원이 되었다. 너와 나 암이야. 그리고 그 여섯 가지 모든 사람은 다 달라.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보면 탐욕과 권력을 향한 욕망은 어째서 수많은 무의미한 죽음을 가져오는 거지? 이런 목표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빚어진 걸까? 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놓여진 거지? 운명이 우리를 조종하는 걸까? 이곳에서 우리가 버리는 황당한 연극을 조물주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걸까? 해별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니? 상처가 그들을 쫓고 악몽이 괴롭히고 있지. 증오가 그들을 가로막고 죽음이 결국 그들을 집어삼키게 될 거다.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집을 내려놓고 세상이 강요하는 견제와 약점에서 벗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해.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밤에 마음 편히 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고난이 끝내려면 벌써 이 세상에 온 이상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다. 설령 그렇다 해도 비천한 출신의 누군가가 환한 불꽃 같은 삶은 선택한 것처럼 우리에겐 아직 선택의 기회가 있다. 어? 박사 이제부터 할 이야기에 기분 상하지 마. 이번 한 번만 내 감정을 솔직해질게. 아미아는 싫어하겠지만 이걸 알려주고 싶다. 얼마? 너와 난 이 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어. 진짜 해묘의 단점 딱 이거임. 지금은 해묘가 떡밥을 뿌리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한번 떡밥을 하면 1, 2, 3 정도로 뿌려야 될 거 아니야. 1, 2, 3, 4 뿌린 김에 5, 6, 7, 8 이러면서 떡밥을 뿌리는 김에 켈시의 태도도 하나 놓고 싶고 켈시와 박사와의 관계도 놓고 싶고 한 번에 그냥 정보를 한 35개를 한 번에 주려고 하는데 정보가 들어오겠냐 해묘야 이 새끼야. 실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정보를 깔끔하게 줘도 뭐 한 판에 그놈의 아방가르드 한 것 때문에 얘는 요만큼 준 다음에 요만큼을 존나 많이 뿌리고 이거랑 연결되는 거를 그 다음 장에 요만큼 뿌리고 연결이 되면 쩔겠지? 와 이 반전에 놀라겠지? 이봐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반전에 놀라긴 꿀빠외기 봉지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으아! 펄 그냥 국토연성진이야? 명일방주라는 게임이 힘든 이유. 그러니까 인간은 삘 받는 대로 다 쳐넣는 거야. 그냥 한번 삘 받으면 거기다가 번역 억강까지 있어. 애초에 본인도 복잡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8장까지 번역 상태가 안 좋잖아요. 기본적인 것도 더럽게 어려운 걸 5역까지 넣어놨으니 이해가 되는 게 이상한 게임이야 이 게임은. 그러니까 졸라 큰 것만 이해해야 돼. 흐름만 이해하는 거지. 흐름만. 내가 지금 몰입을 못한다라는 게 억울해 죽겠어요. 이해를 해야 몰입을 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니까 몰입을 못 하니까 난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멍청해서 그래요. 우리가 능지가 부족해가지고 해묘의 깊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묘가 불어놓은 그 떡밥들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일방주 리뷰할 거거든요. 상위 0.1%만이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진 게임. 멘사쯤 돼야 이해할걸? 멘사쯤 돼야 이 모든 떡밥을 머릿속에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